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죠? 거기 나오는 맥모닝을 해볼 거예요. 꽁치 샌드위치라고도 하죠.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게 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러나. 그래서 궁금증을 못 참고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재료가 또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모든 재료는 없고 한두 개가 좀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있는 최선의 재료로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정확한 레시피나 재료 같은 거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. 중간중간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. 한번 도전해 봅시다. 먼저 꽁치는 반으로 갈라줬어요. 오렌지즙으로 재워둘 거예요. 레시피에는 레몬식초인데 저는 없으니까 생강식초로 할게요. 생강도 생선 비린내 잡는데 좋으니까. 그 다음 불을 켜고 굽듯이 볶아주래요. 냄새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소금 약간 하고 다진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. 다진 마늘과 후추도 약간 꽁치 냄새가 나는데 비린 냄새는 조금 나고 그 뒤에 이제 시큼한 냄새가 코를 살짝 찔러요. 아직까진 모르니까 꽁치 국물하고 양송이 스프 통조림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약간 크림 소스에다가 꽁치 국물을 섞은 것 같은데 저는 스프가 없으니까 우유로 크림 소스 만들고 나서 통조림 국물을 넣어줄게요. 청양고추, 치즈도 넣어주시고 소금, 후추 간 살짝 해줄게요. 어느 정도 걸쭉해졌으니까 이제 통조림 국물. 냄새가 와우, 진짜 이거는 상상 초월할 냄새예요. 테두리 자른 식빵을 이제 적셔줄 거예요. 이 국물에다가. 아우 진짜 지금 일단 만들어 볼게요. 지금 코를 찌르는데 구운 식빵 위에 볶아 놓은 꽁치를 올려주세요. 그 다음 적신 식빵. 진짜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. 진짜 토마토 피클 치즈가 들어가는데 저는 토마토가 없어서 토마토는 생략을 할게요. 그 대신에 다진 피클은 좀 많이 올려줄게요. 위에 치즈 빵으로 덮어주면 끝! 요게 맥모닝의 비주얼입니다. 여기에 토마토만 들어가면 똑같겠죠? 냄새는 괜찮아요. 아, 제가 위에 피클이랑 치즈 부분만 냄새를 맡았군요. 윗부분은 괜찮은데 밑에 꽁치는 살짝 비린 냄새가 올라옵니다. 제가 비위가 센 편인진 모르겠는데 원래 시나리오상 이게 아니거든요? 막 으악 으악 막 이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뭐지?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?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왜 그러지? 빵에 적신 이 소스가 진짜 냄새가 짱이었거든요. 진짜 도가니, 충격의 도가니였는데 푹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아. 예상했던 게 이게 아닌데? 더 맛있는데 찍어보니까. 통조림 꽁치 맛이 딱 나면서 담백하기도 하고 크림 소스인데 약간 매콤하니까 빵의 맛도 약간 느껴져요. 토스트 맛?
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이런 맛이었는데 그런 맛은 아니었어요. 제 시나리오를 빗나갔습니다. TV에서 막 맛없다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내가 생각한 맛은 이게 아니었는데? 먹을만하네? 괜찮네? 이런 맛? 제가 솔직히 맛없을 줄 알고 재료도 다 안 찍었거든요. 근데 나쁘진 않아요.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그래도 먹어볼만한 그런 맛? 개인적인 입맛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.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입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다 좀 무슨 맛일까 하는 그런 요리들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직접 해드릴게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. 안녕.